하나의 꽃에 맺힌 씨앗만 대략 200개는 된다는데요. 하지만 씨앗을 모두 뿌린다고 해도 그 결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요. 손이 많이 가는 만큼 정성을 다해야 한다는데요. 그래도 계속 토종파를 고집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고유의 맛 때문이랍니다. 맛이 좋아요. 보통 일반 대파보다 달아요. 엄청 달고 맛있어요. 부드럽고 달고. 맛뿐만 아니라 영양도 뛰어난 우리 파. 기해순환을 돕고 면역력도 높여주는 등 동의보감에도 파의 다양한 효능이 기록돼 있는데요. 주로 미역국 빼놓고 모든 요리에 파를 넣어서 먹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감기가 자주 걸리는 편인데 팥뿌리를 끓여서 팥뿌리 차로 마시면 감기 극복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파의 잎이나 줄기는 음식 재료로 쓰이는 반면 뿌리는 약으로 많이 쓰였는데요. 특히 이 팥뿌리는 환절기에 마시면 좋은 건강차입니다. 무엇보다 요리에 파가 빠질 수는 없죠. 단맛, 매운맛 등 다양한 풍미를 자랑하는 토종파. 괜히 식탁 위에 감초가 아닙니다. 맛깔나는 양념 재료로도 쓰이고 때론 파로 만든 음식 자체만으로도 식욕을 돋게 하죠. 정성껏 차린 요리에 더욱 풍부한 맛을 더해주는 밥상 위의 보물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토종대파를 즐겨 드셨으면 좋겠어요. 옛날 분들은 이 토종대파의 그 맛을 아시거든요. 근데 요즘 분들은 이제 접해보지 못한 분들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많이 보급이 돼서 많은 분들이 드시고 즐기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KBS